자, 이게 이제 메르츠 증권사의 일명 찌라시라고 하는데 히디크 감독을 닮은 관상으로 사기꾼이 아닐 확률이 상승했다. 아니, 지가 무슨 이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 만약에 이런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히든크랑 인상이 비슷해서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판단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무리 해도 이 정도로 분석을 하는 거지 인상이 닮았기 때문에 사기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근거로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과연 이 연구원 이분 한 사람이 네. 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진 않아요. 분명히 이것도 용산발일 것이다. 용산 내에서 누군가가 관상을 좋아하시는 네. 분이겠죠. 네. 네. 관상이라든가 사주를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어떤 영향력으로 석유공사에서 이번 침해 탐사 업체를 할 때 지명 경쟁 입찰이라는 방식을 했다고 해요. 서로 경쟁하는 게 그렇죠. 아닌 거죠. 누군가를 지명했다라는 거죠. 네. 경쟁은 서로 여러 회사가 입찰을 해서 서로 경쟁시킨 게 아니라 야 니네가 해라고 지명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사에서는 지명 경쟁 입찰 방식을 거쳐 액트지오를 선정했다며 복수의 해외 전문가들을 입찰하며 참여시켰다며 그중 액트지오 용역업체를 선정 분석 용역을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여는 하긴 했다고 밝히고 있네요. 참여는 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 내가 액트지오만 지명을 했어 뭐 이런 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외 현지 공사나 그러니까 현지 뭐 무슨 영사나 공사 이런 공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가 해외에서 필요한 업체를 선정할 때는 대부분 현지 영사관을 통해서 네. 이걸 현지 영사관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액트지오 선정을 할 때도 여기가 휴스턴이거든 미국 휴스턴. 네. 그래서 현지 휴스턴 영사관이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휴스턴의 총 영사관이 정영호 목사님이라고. 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네. 유튜브에서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아이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의 그 정광훈 목사님하고 네. 또 아주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쩜. 예, 이분이 2023년 1월 달에 윤석열 정부의 휴스턴 총 영사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03년 2월에 액트지오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는 걸 봤을 때 이 정용호 목사가 액트지오의 지명 경쟁 입찰에 관여했을 것이다 라고 강력히 의심이 되는 바가 있죠. 정말 끼리끼리 노네요. 예, 그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어저께 또 황당한 뉴스가 터졌는데 자 이게 이제 메르츠 증권사의 일명 찌라시라고 하는데 이 찌라시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창피해 창피해. 예, 이 메르츠 증권의 A 연구원이 11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액트지오 고문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한국인이 좋아하는 빠른 속도의 피드백과 히딩크 감독을 닮은 관상으로 사기꾼이 아닐 확률이 높다, 상승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 주가의 상승을 부추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미지를 보고 계신데 지금 이 액트지오의 대표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딩크하고 인상이 많이 닮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을 총괄해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악마들은 디테일하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 앞에서 봤을 때 자 현지에 있는 총영사관 네. 휴스턴의 총영사관을 통해서 무려 목사님을 통해서 네. 가장 히딩크와 닮은 관상을 닮은 사람을 찾아라 라고 찾아봤더니 1인 기업을 하고 있는 세금도 못 내고 있는 어떤 이 예. 다 쓰러져가는 업체가 있어. 이 업체를 보니까 히딩크랑 똑같아. 와 완전 히딩크랑 닮았어. 그래가지고 이 히딩크를 닮은 이 업주를 살려주면서 네. 예, 네. 다시 살려주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야 네. 여기 와서 영일만 아빠 에 가스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이 정부는 모든 게 이 주술과 그 다음에 민신과 사술과 이런 거로 정찰돼. 이번에 그 영일만 앞바다에 바다 뚫는 것도 시추를 5개 뚫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또 5개야? 그러니까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 앞에도 네. 그 육군사무소 앞에도 5개의 알 수 없는 관을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뭐 박았다 하면 5개구만 그냥. 근데 영일만 앞바다도 5개를 뚫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뭐
뭔가 바다에다가 아, 구멍을 다섯 개를 뚫겠다라고 하는 것도 없네. 이것도 무슨 주술의 어떤 네. 영역이 있지 않나. 뭐 그럼요. 저희 이거 석유 가지려고 석유 가지려고 이거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미 그렇겠죠. 저기 확률이 이렇게 낮은데 네. 물론 20%가 낮은 확률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경제성 있는 석유 수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데이터가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금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메리츠증권의 그 리포트 있잖아요. 그 혹시 애널리스트 누군지 이름 나오나요?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아니 증권회사 다니는 애널리스트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게 지금 회사에 어떻게 남아 있을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이제 뭐 네. 급하게 내렸다는 말은 있는데 네. 저래도 지금 회사에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회사는 저래도 괜찮은 거야? 저런 애널리스트가 저런 분석을 했는데 저 괜찮은 겁니까 저거?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한 분이 네. 뭐 전문가이시겠죠? 전문가이시겠지만 전문가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네. 우리나라 그 윤석열 정부의 뭐 사주를 받았는지 네. 안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네. 어쨌든 나라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네. 돌아가니까 네.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보니까 또 히딩크랑 닮았어. 히딩크랑 닮았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 사람이 이 연구원의 네. 개인적인 생각인지 안 그러면 우리 정부 관련된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네. 증권사의 이런 네.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온갖 정보를 다 총 집합해서 이런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도는 소문이 있지 않았겠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용산발에서 야 그 사람 저기 히딩크 닮은 사주랑 네. 관상이 닮은 사람 참느라고 힘들었어. 아우 우리 정말 고생했어. 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도니까 네.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저도 네. 저 증권사발 찌라시 가끔 가다가 본 적이 있긴 있는데 그쵸. 거기서 만약에 이런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아 히딩크랑 인상이 비슷해서 히딩크 네. 관상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판단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런 정도로 분석을 네. 하지 아무리 해도 요 정도로 분석을 하는 거지 인상이 닮았기 때문에 사기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근거로 활용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네. 그러니까 이게 워딩이 좀 비슷한데 이렇게 보면요. 히딩크 감독을 닮은 관상으로 네. 사기꾼이 아닐 확률이 네. 상승했다. 아니 지가 무슨 이 확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 그래서 아, 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생각을 과연 이 네. 연구원 이분 한 사람이 네. 했을까라는 생각을 전 네. 하진 않아요. 분명히 이것도 용산발일 네. 것이다. 용산 내에서 관련돼 있는 사람 누군가가 네. 이제 뭐 관상을 좋아하시는 네. 분이겠죠. 네. 네. 관상이라든가 사주를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어떤 영향력으로. 관상과 사주를 봤을 때 뭐 비슷한 사람을 찾아야 돼. 어릴 때 봤더니 거지야 막 다 망하게 네. 생겼어. 야 그러면 이 오빠 우리가 구해주자. 그래가지고선 막 주가를 네. 막 조작해가지고선 막 네. 이 사람한테 막 60억이라는 네. 돈을 벌게 해주고 한 달에 3천만 원밖에 네. 못 벌던 사람을 하루 아침에 네. 60억을 벌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 사람은 얼마나 지금 가문의 영광이고 막 뭐 여기만 앞바다가 아니라 한강에서도 막 석유가 나오라고 하면 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럴 판이야. 지금 현재 네. 그렇다냐. 하긴 우리가 지금 주가 조작을 강력하게 의심한다고 하니까 그걸 전제로 해갖고 한번 스토리를 짜보면은 억지로라도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네. 주가를 끌어올릴 때 뭔가 주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리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억지로 리포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네. 근거 없이 만들다 보니까 네. 히딩크랑 닮았기 때문에 사기꾼이 아닌 관상 저기 확률이 높다 이런 네. 엉터리 리포트까지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